편도 4차로인 도로에서 고속도로네요. 특수자동차의 주행 차로로 맞는 것은 했어요. 이제 이거 1, 2, 3, 4차로로 구분하지 않고 1차로는 추월 차로로 구분하고 2차로, 3, 4차로 이렇게 있으면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이렇게 구분하죠. 그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보시죠. 분홍색으로 표시된 요 부분이 추월 차로가 되는 거예요. 1차로는 계속 빼내고 2, 3, 4차로가 있잖아요. 이게 홀수면은 가운데 차로를 포함해서 여기가 오른쪽 차로가 되고 요거가 왼쪽 차로가 되는 겁니다. 가운데가 있어 홀수면 가운데를 포함해서 오른쪽으로 빼는 거예요. 근데 특수자동차의 주행 차로로 맞는 거 찾아보래요. 고속도로인 경우고 편도 3차로 이상이니까 특수자동차는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게 돼 있죠. 따라서 3, 4차로를 이용합니다. 답이 3번, 4번이에요. 이 문제가 법이 바뀌기 전부터 나오고 있었던 문제인데 똑같이 나오면 3, 4번을 둘다 골라야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게 4차로만 이용할 수 있었죠. 이제 3, 4차로 둘다 오른쪽 차로니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3, 4번이 되겠네요.